황해이상소일지화요 백로 하여 천정설이로구나. 산지 수궁으로 유황하며 일촌이로구나. 산승이 주장자를 들어서 사보 대중께 보이고, 그리고 난 뒤 주장자를 때려서 법상을 쳤습니다. 이 도리는 노란 꾀꼬리가 나무에 오르니 한 가지의 꽃이요, 하얀 해오리가 노래 내리니 천점의 눈이더라. 이 개송으로서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법상을 친 도리를 밝혔습니다.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해서 이제 길이 막혀서 갈 곳이 없을까 의심을 했는데, 푸른 포도나무는 그윽이 드리워져 있고 빨간 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어 또 한 마을이 있더라. 참선하는 도학자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쳐 도를 닦아 나갈 때 온갖 번뇌와 망상이 다 하고 일체 경계가 공해서 마음길이 다 끊어지고 이체길이 다 해서 마치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바로 유암 화명 우일촌. 그윽한 버드나무는 푸르게 드리워져 있고 여기저기 밝은 꽃은 피어있는 그러한 또 한 마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경신년 2월 18일 군산의 흥천사 가사불사 회향을 맞이해서 산승이 군산 땅에 와가지고 여러 사부대중과 법회를 갖게 된 인연을 생각할 때에 이 인연은 금생에 우연히 마련된 것이 아니고 전생 저 전생으로부터 깊은 숙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흥천사 대웅전 법당에서 함께 법회를 갖게 된 이 인연으로 우리는 세세생생의 불회상에서 또 만나가지고 우리 없는 법을 논하며 최상승법을 닦아서 필경에 함께 대도를 성취하게 될 것을 산승은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금방 녹음 법문을 통해서 갑인년 12월 초 이튿날에 열반하신 전강 대종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공산의 풍우다한데 화락무인소로다. 빈산의 바람과 비가 많은데 꽃이 떨어져도 쓰는 사람이 없구나. 풍정하여도 화유락하고 조제 산경으로다. 바람은 고요히 잤는데 꽃은 오히려 떨어지고 새는 여기저기서 노래하는데 산은 다시 깊구나. 이런 개성을 읊으셨습니다. 이 개성의 뜻은 입으로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뜻이 더 드러나지 못하고 여러분과 산승이 같이 들은 바와 같이 공산의 풍우가 많으니 꽃이 떨어져도 쓰는 사람이요. 바람은 고요히 잤는데 꽃은 오히려 떨어지고 새는 노래하는데 산은 다시 깊구나. 이 경계는 여러분이 참선을 하고 도를 닦음으로써 이 경계를 스스로 맛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경도 보지 아니하고 일체 세속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도를 닦아나갈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편안한 것을 구함인가? 배부르고 등 따시는 것을 구하는 것인가? 명예와 이양을 구하는 것인가? 오직 생사 문제를 위해서이며 번뇌를 끊기 위해서이며 부처님의 계명을 잊기 위함이며 나아가서는 삼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 궁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사문지 부처님의 지혜 목숨을 잇는 문지 삼계 화택 속에서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큰 코를 받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문제가 그렇게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닐진데 이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든 부모와 고향을 버려야 했으며 청춘도 버려야 했으며 마침내는 이 몸과 목숨마저도 버리지 않고서는 대도는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몸소 보이셨으며 선각자이신 과거의 모든 조사님들께서도 이것을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방에 선객 스님네들도 불조의 그와 같은 교훈을 본받아서 밤잠을 안 자고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설사 종단은 각기의 의견 차로 해서 분교가 있지만은 그럴수록에 제 방에서 도를 닦고 있는 비구 비구니 선객 스님들은 더 분심을 내고 더 신심을 내서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결단코 여기서 침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때를 맞이해서 더욱 정진을 해가지고 참 불법을 선양하고 발양을 하게 될 기미를 나는 알고 마음으로 다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생사 문제, 부처님의 해명을 잇는 문제는 내가 스스로 닦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내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내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못 불조와 선지식은 나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실 뿐 그 길을 가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조실 스님 말씀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사람 몸 받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천상이나 수라나 축생이나 악이나 지옥에 떨어져서는
도저히 돈은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상은 너무 즐겁고 편안해서 도 닦을 마음이 나지를 아니하고 축생은 어리석어서 법문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도를 닦을 마음을 낼 수가 없고 지옥에서는 너무 고가 심해서 괴로움 때문에 도를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바세계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만이 도를 닦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즐거움, 낙과 고가 섞여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만이 발심을 할 수가 있고 또 법문을 듣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도를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명 소일모선성다가 하사 안오년 원치서가로구나. 자시 명자지 하라 행연가요 전도빈이라. 소인 모선성 다가 명예를 구하는 명예와 권리와 재산 그런 것을 구하는 젊은 날에는 공자님을 사모하다가 파사 노년에 진서가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늙음악에서 부처님을 친하게 되었더라. 젊어서는 명예를 구하고 권리를 구하고 재산을 구하고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 할 때에는 공자님을 사모하다가 죽음이 가까워진 늙음악에서 겨우 불법을 믿게 되었더라. 고향 차시하야 명작이하라. 조이 이때를 향해서 자기를 밝혀라. 이때, 지금 이때를 향해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참 나를 깨닫고 자아를 자각한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도를 열심히 닦아야 할 것이다. 백년 광명이 전두빈이라. 인간의 백년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젊으니까 살림을 좀 일구고 애들도 키우고 가르쳐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래 놓고 참선을 내가 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도닦는 것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인간 70년 또는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장춘몽에 지내지 못해서 언제 어떻게 지내가는지 팍떡 죽음이 다가오고 마는 것이니 늙어서 도를 닦으려고 하지 말고 이만큼 젊었을 때 이때를 향해서 도를 닦아야 하는 것이다. 일 끝나고 난 뒤에 하리라 생각하지 말고 일하면서 일할 때에 이모 걸어갈 때에 이모 차를 탈 때에 이모 밥을 먹을 때에 이모 앉아서 이모고 누워서 이모 똥 놀 때에 이모 그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썰이 날 때, 곤란 때 이모, 슬플 때 이모, 괴로울 때 이모. 이렇게 한 생각,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이모, 이렇게 닦아간 사람은 늙어서도, 늙어서 기운 없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눕고 싶고, 그럴 때에도 공부가 되지만은 젊어서 그때그때 공부를 닦아놓지 아니한 사람은 늙어서 이제 아들딸 다 장가보내고 시집보내고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냈다 하더라도 그때는 기운이 없고 인생 본인 다 봤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웃고 싶고 한만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내도 생각뿐이지 정신이 몽롱하고 기운이 없어서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앉으면 허리가 꼬부라지고 좋은 힘이 없고 그걸 앉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서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이고 1시간 저녁에 자기 전에도 피로하다고 이불 속에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피로할수록 앉아서 다음은 30분이라도 허리를 펴고 이목구를 하고서 딱 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다구쳐 나가 행주 좌와 목동정 간에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눈으로 무엇을 볼 때마다 귀로 무엇을 들을 때마다 이 무엇고를 다구쳐 나가면 처음에는 경계에 많이 끄달리고 공부 같은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해나가면 그래서 일구월심하면 차츰차츰 공부가 순숙해서 익숙해져서 그 복잡한 가운데에도 조금씩 공부가 돼야 간다 이 말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생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각기 소개를 말해보아라. 한 제자가 나와서 죽음은 하루 동안에도 있습니다. 너는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한 제자가 나왔어. 죽음은 일양간에도 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그 사이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도 공부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한 제자가 나왔어. 죽음은 일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숨 한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는 그 사이에도 죽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70년 후에
80년 후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숨 한번 내쉬었다가 들어마시지 못하면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가 무상하기가 바로 이와 같은 줄 믿는다면 어찌 살림을 일구어 놓고 지방 간이라도 마련은 뒤에 참선을 하리라. 아들, 막내, 장가, 시집 보내놓고 하리라. 이런 생각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사가 곱지간에 있는 줄 철저하게 무상을 느낀 사람만이 공부는 정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량겁을 두고 육도를 윤회해 왔습니다. 육도 윤회의 원인이 무엇이던가 잠시도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이 번에 이 무명 업식 때문에 육도 윤회를 해왔습니다. 번에가 한 생각 일어난 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으로 짓는 선악의 업인으로 인해서 천당에도 태어났다 지옥에도 떨어졌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도 윤회를 면할 것인가? 생사를 해탈을 해야 할 것인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생각이 두 번째 생각으로 옮기기 전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한 생각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이 뭐고 바로 화두를 들어버린다 이 말. 이렇게 한 생각 한 생각을 다져나감으로 해서 무량겁 죄가 본문 녹듯이 녹아지고 바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이 발판이 되어서 걸음이 되어서 우위 없는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지만 팔만대장경을 똘똘 뭉쳐서 한 말씀으로 만들면 바로 이 시삼마 글자 숫자에 지내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팔구참선법은 살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평생을 설하신 이 이유가 무엇이냐? 닦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목숨을 바쳐서 닦아야만 하는 것이 진리법인 것입니다. 설할 것이 없다고 해서 마침내 입을 다물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며 닦을 것이 없다고 해서 닦지 않고 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는 육도 윤회 속에서 다행히도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았어. 받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말세 말세 하지만 말세라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승법을 만났습니다. 철저한 신심과 뜨거운 분심으로 올바른 방법을 배워서 목숨 바쳐 닦는다면 우리도 결정코 생사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생전시 그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지 아니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설사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법문을 일평생 동안 들었다 한들 철저히 믿고 철저한 분심으로 도를 닦지 아니한다면 또한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불법은 내게 있는 진여 불성을 내가 닦아서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설사 인도에서 수만 리 떨어진 이 한국 땅에서 3000년이나 이 뒤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의 신심과 본심 연하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무엇고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이 무엇고를 한다면 결정코 내가 나를 금생에 이 몸띠 가죽 부대 속에 피와 오줌과 똥을 가득 담은 채 한 걸음도 옮기지 아니하고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최상승 불법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찾는,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내 손을 넣으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산승은 입으로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귀로 듣고 있습니다. 바로 듣고 있는 그놈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진여 불성에서 나오는 작용인 것입니다. 절대 놓쳐버린다면 한생각이 바로 무량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일념이 즉시 무량겁이 일념이 곧 무량겁이기 때문에 그 한생각을 소리 하는 사람은 무량겁을 소리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이 무엇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때 이 무엇고 손으로 뭘 일을 할 때 이 무엇고 발로 한 걸음 옮길 때 이 무엇고 이렇게 나간다면 아무리 100년 세월이 꿈결 같다 한들 그 사람은 무량겁 생사윤회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닦아나간 사람은 결정코 대도를 성취하고 한 말이야.